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 나온 이재명 지사 본인은 해경궁 김씨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동문서답과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 세미나 참석차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경궁 김씨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합니다.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끈질기게 질문 공세가 이어지지만 이 지사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합니다. 당내에선 이종걸 의원이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했고 대업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에 이 쪼개지는 길이 바로 이거였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이 김진표 의원은 탈당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결코 당의 분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